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서령영 지점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서령영 지점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관심계불 이슈는 로봇산업입니다. 로봇산업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리하게 고령화 그리고 인건비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이에 따른 대안이 필요로 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저희들 이제 우리들 눈에도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데 음식점이라든가 물류센터 등 생활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대체 로봇들이 침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의 생활 속으로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제조 공장 같은 경우에서도 수요가 큰 상황인데 이런 숙련공들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고령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수요도 부족하고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를 증가시키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제조 공장에서 협동 로봇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연간 인건비보다 로봇을 설치한 것들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비용 면에서도 더욱더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요와 수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로봇 산업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관련해서는 국내 로봇 회사에서 가장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계속해서 좀 더 시장을 이끌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로봇 부품에 대한 부분들의 부품을 내재화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재화를 시키면서 타사 대비 이용을 약 34% 정도 절감을 해서 가격 메리트를 만들어서 시장을 침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작년에 삼성전자 지분이 투자된 이후에 R&D 비용에 대한 부담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로봇 회사들이 아직까지는 크게 영업이익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R&D 비용이 계속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금의 지원이 되면서 좀 안정감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선순환으로 시설 투자 또한 긍정적으로 계속 풀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캡티브 마켓이 확보가 되면서 매출 증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확실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하게 된다면은 계속해서 제조 공정을 함으로써 레퍼런스에 대한 형성이 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향후에 국내 매출에 이어서 해외 매출로까지도 나가는 데 있어 레퍼런스 쌓이는 데 가장 큰 결정적인 메리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로봇 관련주 중에서 호실적이 예상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